안녕하세요. 화장을 급하고 오셨나요? 네, 아니에요. 아침에 공들여서 화장입니다. 오늘 데이트 있으세요? 아니요. 저희 샵에 지금 파트너로 근무하고 있는 이름. 안녕하세요. 황주희입니다. 우리 황주희, 지금 뭐 파트너인데요. 오늘은 업스타일 한번 제가 시연 한번 해볼 텐데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머리 느낌을 연출 한번 해볼 텐데요. 좀 풍성해 보이면서 이렇게 결감 좀 이렇게 살아 보이는 느낌으로 앞머리 느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빼고 싶은 부위, 잔머리 느낌, 선생님들이 좀 알아서 빼주세요. 좀 빼고 싶은 부위만요. 약간씩 살짝 보시면서 내추럴하다 생각할 정도만 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윗라인을 A다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머리를 윗라인에서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속라인에서 이렇게 다 묶지 않고요. 왜냐하면 볼륨감이 밑에가 너무 빠지시면 안 이쁘기 때문에 그냥 옆라인만 살짝 묶는다 정도. 그래서 힘 빼시고요. 힘 빼시고 그냥 툭툭 턴다는 느낌으로 그냥 살짝 흐느라게 결 보시면서 또 결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 빼시고 살짝 끝에 이렇게 돌린다 느낌으로 컬을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으셨으면 좀 밑에 쪽이다 생각하는 부분에 밴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노란 고무줄로 할게요. 근데 가급적이면 뭐 투명 밴드라든지 요즘에 밴딩의 색깔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런 거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신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벌리신 다음에 걸쳐주세요. 이렇게 속에다 넣는다는 느낌으로 넣으셨죠? 넣으시고 이 부분을 갖다가 내가 위치를 어디에 잡을 건지에 따라서 형태감이 많이 틀려지시는데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아, 이 정도 이쁘겠다 하는 느낌에다 잡아주시고 핀을 찔러주세요. 핀 찌르실 때는 약간 지그재그한다 느낌, 약간 왔다 갔다 느낌 한두 번 정도 꽂아주시면 돼요. 중간에다 흰 바지 딱할수 있게끔요. 이렇게 쭉 꽂으시죠. 여기 이제 풍성하게 살짝 빼주세요. 그리고 옆머리 너무 크시면 핀 같은 걸로 살짝 이렇게 찔러주세요. 너무 옆머리가 넓어 보이면 예쁘지 않으니까. 저는 살짝만 꽂을게요. 하나 꽂을게요. 너무 볼륨이 너무 많이, 옆머리가 살면 안 예쁘니까. 이렇게 느낌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살짝 잔머리 좀 뺄게요. 좀 자연스럽게. 시술하시다가 이게 좀 처진다 느낌이 이렇게 드시면 까미를 한쪽만 이렇게 접으세요. 이게 까미핀인데 살짝 위로 들으셔서 결 느낌 보시면서 그대로 쭉 넣어주세요. 그러면 컬감 이렇게 느낌 연출, 내추럴하게 되시고요. 연결한다 느낌으로 웨이브 마무리 해주시면 되세요. 한쪽 방향으로 갈게요. 마지막에 손으로 이렇게 찍어가게 한다는 식으로. 크로스 된다는 느낌, 약간 옆으로 묶었을 때좀 느낌이 좀 이렇게 살짝 느낌이 나와 보인다는 느낌을 제가 연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A 라인으로 위쪽 느낌으로 이렇게. 느낌을 타보고요. 그래서 살짝 옆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느낌 옆으로. 옆에 느낌이다 생각하시고. 근데 업스타일은 답이 없어요. 업스타일은 답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감성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저는 위쪽으로. 옆쪽으로 이렇게 묶으신 다음에 다이소에서 2,000원이면 살수 있는 제품 이거 빼는 거를 넣어볼게요. 잔머리는 조금 이렇게 빼는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윗라인 반 가르신 다음에 빗질 하시고요. 이렇게 꼰다 느낌으로 꼴때 약간 반대로 이렇게 틀어주세요. 이렇게 손을 반대로 틀어주시면 조금 더 트위스트한 느낌이 더 많이 나세요.
상태에서 쭉 잡으시고 이렇게 하셨죠? 이 느낌에서 바로 빼주세요. 쭉 이렇게 빼셨으면 머리 결감 어느 정도 보신 다음에 핑클로 이렇게 하나 고정해 주세요. 이렇게 고정하신 다음에 모양을 제가 어느 정도까지 모양을 낼 건지에 따라서 이거를 조금씩 풀어주시면서 반대쪽으로 오신 다음에 이제 어느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시면 핀을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고정을 다 해버리겠다 싶은 생각이 드시면 핀 처리하시고 핑클을 빼주세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느낌 그냥 이렇게 같이 따겠습니다. 따서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옆에다가 넣을게요. 하시고 쭉 빼주십시오. 쭉 빼신 다음에 다시 고정시키고 싶은 부위에 이런 식으로 핑크를 넣어주세요. 핑크를 꽂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모양을 보시면서 조금 조금씩 내가 어떤 느낌으로 할 건지 이렇게 좀 빼시면서 결과물 만드시면 됩니다. 조금 전 더 빼볼까요? 좀 자연스럽게. 쭉. 쭉. 커져 보이는 머리가 한쪽으로 올 수 있도록 여기에서 묶어주겠습니다. 두 번만 묶을까요? 묶으신 다음에 이쪽 느낌으로 쭉 빼주세요. 이 느낌. 그래서 묶었다는 느낌이 조금 들 수 있도록 연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감 보시면서 웨이브 연결해서 넣을게요. 좀 풍성해 보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으로 연출을 한번 해보았습니다.